소 생활이 손 높이 듭니다. 바다가 지쳐 쓰러지는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 여호와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밝고 통용한 그 말씀에 내 영혼 편히시리. 세상지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에 주신 아버지 분을
내 눈 들어 주를
저런 사슴 신내 물자 나의 주님의 죄인을 찾으셨고 양을 위해 생명하신 목자였으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 봄산 출영해 말씀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에베소서 1장 4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 받았습니다. 택함은 받았는데 성경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한 해가 또 밝아올 때에 올해보다 나은 내년이 되어야 됩니다. 신년 새해는 분명 우리에게 새 길이 열려야 되는데 주여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의 고난의 길이 끝이 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 한 해가 마감되면서 내 고난의 시간도 마감되게 하시고
고통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의 시간은 다 끝이 나고 주여 내년은 분명 새로운 길이 내게도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본문 속에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성탄이 다가오면 1년에 한두 번 우리는 아니면 어쩌면 여러 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 사고,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이 땅 떠나고 다시 태어나는데 왜 성경은 제한된 이 성경 말씀 속에 동방박사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요? 먼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동방박사는 이방인들입니다. 목자들은 유대인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 속에 두 부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 그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박사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박사, 그리고 은혜 박사, 축복의 박사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는 두 단어가 우리 시선을 주목하게 합니다. 하나는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동방은 어디냐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동방은 동쪽을 의미합니다. 일명 헤돈론 쪽을 말하는데 이 동방 그러는 곳은 어디냐면 바빌론 제국이 있던 지역입니다. 이 바빌론은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 이 제국이 또 있습니다. 바빌론 다음 시대에 열리지는 이 바사 제국, 여기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대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접근하면서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쉽게 말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박사들이 몇 명이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마태복음 2장 1절과 그리고 7절과 9절에 보면 박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사들이란 말은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분명 아닙니다. 전해지는 학설에 의하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세 학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학설은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었다, 일곱 사람이었다, 열두 사람이었다, 이런 학설이 전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성경은 기록된 것은 박사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할 것은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는 별을 따라 온 사람들입니다. 이 별은 메시아 별입니다. 새벽 별입니다. 그러면 이 박사들은 세 사람, 일곱 사람, 아홉 사람, 아니면 열두 사람,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였다. 하나님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찾아온 사람에게 관심을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박사들이라는 박사, 이 사람들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헬라어에는 이 박사라는 이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다 번역이 된
책들이 세계 각국에 각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란 말은 헬라어로 마고스입니다. 마고스. 마고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점성술사, 때로는 마술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박사들 갈 때는 특별한 다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대 역사 문헌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특권층입니다. 페르시아는 당시에 천문학이 가장 발달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그리고 별을 보면서 나라의 구분을 예언을 하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한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느냐면 이 자기 자신의 나라의 왕이 유고가 되었을 때에 왕이 공석이 되면 다음 왕을 누구를 세울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정치가이며 최고의 지성인들입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층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연히 무엇이 따릅니까? 그들에게는 부귀 영화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별을 따라 왔는데 별이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당황한 그들은 이제 누구를 찾아가냐면 그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던 헤롯이라는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헤롯에게 가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목적이 할 밖에 없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경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한 교회를 내가 섬기는 교회를 찾아갈 때에 때로는 그 교회에 모이시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는 가까운 거리에서 오는 분이 있고 먼 거리에서 오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왔을까요?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 시대에 점점 신앙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서 심지어 세상 밖으로 나가버리는 많은 과거에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전부 다 세상 가운데 나간 분들이 있고 다른 종교를 찾아 떠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시선을 끄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 신앙에 충격적인 그런 도전을 던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장 7절과 16절 그리고 11절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 보면 헤롯에게 이 박사들이 찾아가서 별이 사라지고 났을 때 그들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헤롯 왕이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이 지금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했을 때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7절에 보게 되면 헤롯이 성경 강자입니다.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고 했습니다. 별이 나타났을 때가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셨던 시간입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 사람들 어느 거리, 어느 정도 먼 거리에서 왔는지를 측정하는 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게 되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이때 역사에 보면 대학살극이 일어납니다. 두 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두 살일까요? 헤롯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했습니다. 예수님이 연세가 두 살 정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카드를 받을 때에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그림이 있습니다. 구유에 누워계신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 요셉이 옆에 있고 목자들이 와서 그 구유에 누워계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보면 박사들이 만난 예수님은 따라서 집에 들어가 집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구유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두 살 정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한다면 마태복음 2장 7절, 16절, 11절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근거로 했을 때에 예수님은 연세가 두 살 정도 되셨는데 왜 두 살 되셨을까요?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이 박사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은 마태복음 2장 11절에 기록된 집에 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지형학적으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까지는 수만리 길입니다. 상상 못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비행기, 자동차, 어떤 기계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구나 사막을 가로질러 와야 됩니다. 사막을 가로지르는 이 여행은 하루 종일 걸어가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수만리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빨리 와야 1년 6개월 내지 2년 세월이 흐릅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번 뵙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아니면 그 이전에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에 아니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머나먼 길에서 모든 일정을 다 접어두고 오직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시대에 바로 박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류층 사람입니다. 학자들입니다. 정치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이 아쉬워서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단히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별을 연구하는데 별을 바라봤을 때 메시아 별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접어버리고 인생의 가장 첫 목표가 무엇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그들은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인데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 소식을 들었을까요? 역사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가운데 다니엘이 있습니다. 바빌론 제국 때에 포로 잡혀갔던 이 다니엘이 성경에 보게 되면 다니엘서 2장 48절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 잡혀갔던 이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더라. 모든 지혜자가 박사들의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대단한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도 불신자들 그 나라에서 최고의 지혜자의 스승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악조건 속에 있어도 세상 가운데 나가도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다니엘같이 세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어떤 악조건 속에도 불가능이 없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도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런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모든 지혜자의 바벨론의 스승으로 어른으로 삼았을 때에 이 사람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아세요? 순교자적인 신앙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만큼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불신자들이 섬기는 우상들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가 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졌던 사람이 다니엘인데 이 사람은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먼 훗날 이 땅에 메시아별이 나타날 때 이 땅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전을 통하여 시대는 흘러가면서 사람 입을 통하여 말은 점점점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박사들은 전해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데 메시아의 별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이 아닌 함께 예루살렘을 얻던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모국에 그 고국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최우선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이 목표 하나 가지고 그들은 머나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사막을 건너올 때 때로는 험졸한 산을 넘어올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때 1년 6개월에서 2년 동안 여행길을 떠났다면 가다가 지쳐 죽을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사나운 맹수 떼들한테 습격을 받아 그들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도적의 침몰이 있습니다. 사방 곳곳에 출몰하는 이 도적들, 강도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막을 가로질러 때 극심한 더위, 때로는 야간의 날씨로 떨어지는 추운 밤에 추위가 떨면서 그들은 모래바람 속에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한 분 때문에. 우리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아마 신앙생활의 여정을 돌아보면 여러분 발자취마다 각자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다 보면 과거라는 것이 생깁니다. 내 인생의 믿음의 과거는 어땠을까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울면서도 그 길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아파도 걸어왔습니다. 몽둥이로 얻어맞는 아픔 같은 느낌을 이 고통 속에서도 심각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같은 집안의 가족한테도 이 눈치 저 눈치 봐가면서 때로는 불신자 가족들 눈을 피해가면서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한 적도 있을 것이고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덜 조이면서 늘 불안했던 그런 믿음의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뭐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년 6개월에서 2년 동안 만약에 그들이 왔다면 이 사람들은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람들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이름마저도 숨기고 싶으셨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낭만이 아닙니다. 평안하게만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신앙생활이 걸어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영적인 가시밭길이라 말입니다. 마치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심정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이 시간 그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분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십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반면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현장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먼한 먼 곳에서 오는가 하면 가장 가까운 데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소개합니다. 헤롯이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할 때에 이 헤로당이 바로 옆에 있는 성경 강좌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말 떨어지자마자 하는 말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면 구약에 예언된 미가서 5장 2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곳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km입니다. 대단히 짧은 거리에 있습니다. 마치 한 동네에서 한 동네에 옮겨가는 거리도 8km 정도 걸리는 그 거리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이 뭐하는지 아십니까? 성경학자들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밤낮없이 성경 말씀만 읽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들이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수없이 날마다 입만 열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안 가요. 8킬로 지점에 있는데 안 갑니다. 끄떡도 안 합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박사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무려 1년 6개월에서 2년 동안 걸어서 왔는데 이 사람들은 안 갑니다. 옆 동네 같은 곳인데 이 사실에 관해서 이 시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또 야고보서 2장 26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따라하시겠습니까? 믿음은 크게 하세요.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노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믿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하는 것을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있으면 행동해야 돼요. 그때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냐면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한다 있어요. 내가 행동하지 아니하고 안전병이가 되어서 그냥 마음속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오늘 마치 이 모습이 바로 누구 모습인지 아십니까? 안전병의 신앙이에요. 말씀은 듣는데 움직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하질 않으세요.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한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기도했으면 그대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 몸이 아픈데 나는 믿음으로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그럼 치료받은 사람 같이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많이 듣고 그리고 아멘합니다. 최초의 성령 사건이 임한 후에 나타난 최초의 사건이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병이 사건입니다. 이 모습이 구약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 성령 사건이 임하면서 바로 이 사람 잡아일으킵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도저히 저 사람 일어날 수 없어. 남일수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못 일어났던 사람인데 하체를 못 쓰는 사람인데 불체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했더니 잡았더니 성령의 사람을 잡으니까 일어나요. 이 안전병의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나이가 40여세예요. 성경에는. 오늘 우리 보고 하실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하체를 못 쓰고 앉아있을 때는 어디 있었어요? 성전 마당에 앉아있었어요. 마당 신자예요. 마당 신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1장 15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난 그 기도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행함이 전혀 없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 모습을 볼까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실 때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따라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했으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두 마음이 뭡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늘 이 한쪽에 뭐가 들어와요? 세상 염려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염려란 말은 메림나오라 그랬습니다. 메림나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갈라졌다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 관계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너 왜 나한테 의심하냐? 내가 너한테 이루어 줄 텐데.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8킬로 지점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면서도 지도자이면서도 주님 오실 때 가지 않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 사람 예수님 못 만났죠. 그런데 이방인인 박사들은 머나먼 그 거리에서 오직 주님 한번 만나고 싶어서 찾아온 이 사람들, 이들이 바로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 사람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박사들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 박사들은 정확하게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경배해야 될 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오직 한 분. 마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집에 돌아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따라서요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 예수님께만 예배해요. 성경 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마리아가 함께 있어요. 마리아는 예배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훌륭한 여자는 틀림없습니다. 대단히 존경할 만한 여자예요. 그러나 그런 신은 아니에요. 우리의 구세주는, 우리가 경배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 예배해야 돼요. 그분께만 정확하게 엎드려서 경배하고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세요? 가장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내용에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크게 하세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만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이 세상 어느 곳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해 보면 성경이 이렇게 단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게 따라서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택함 받았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택함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행운아예요. 구원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권력으로도 안 돼. 세상 어떤 배경으로도 안 돼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 지금 축복을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귀한 천하 우주를 다 바꾸고도 못 바꿀 수 있는 이런 큰 은혜를 입고도 우리는 실감을 못해요. 분명 내년에는 우리 가는 길이 달라져야 돼요. 지금까지 걸어왔더니 고난의 길이 끝나버려야 돼요. 이 박사들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장 12절에 놀라운 사건은 11절에 박사들이 집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했더니 12절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러세요?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따라서요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른 길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 예수님 만나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세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세요. 가장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항상 우리 성산에는 1년 내내 예배가 열려 있습니다. 섬기는 교회 잘 섬기시고 그 열매는 그곳에서 맺으시고 이곳에 와서 충전하세요. 그래서 은혜 회복하셔서 섬기는 교회 충성된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반드시 우린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이 지시하세요. 너 다른 길로 가. 이 길은 사단 마귀가 모르는 길이에요. 하나님만이 준비하신 길입니다. 2020년 신년 새해가 여러분은 가린 그 길이 축복의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 형통한 길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